사군자문이나 교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군자 대나무 편인데요. 아주 초심자를 위한 특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초보님들을 위한 특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종 김주룡입니다. 대나무는 겉이 곱고 속은 비어 혹한에 잘 견디며 사철 푸르니 그 꿋꿋한 절개와 지조로 선비다운 기질로서 우리가 군자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동양에서는 대나무를 군자라고 칭하여 회화의 소재로서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나는 지극히 예로부터 서예적 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화 동원이라 서예와 회화는 그 근원이 같다 해서 매난국적 사군자를 그린다기보다는 뭐 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서예적 필법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예도 간간이 연습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자, 우선 주관부터 할 건데요. 자, 맑은 붓을 이렇게 깨끗이 빨아서 끝에다가 녹목을 살짝 찍어서 이렇게 접시에다 좀 비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물을 조금 어느 정도 제거한 다음에 물이 너무 많으면 확 번져버리겠죠. 네. 그래서 먹색이 어느 정도 종묵이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흰 종이에다가 하얀 부분에 이렇게 묻혀봅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 됐죠. 그래서 자 허리를 펴시고 붓은 지면과 수직으로 자 마치 한문서에 한 일자 쓰듯이 합니다. 붓은 꼿꼿이 세워서 자 먼저 여기불 들어가서 놓고 세워서 넘겨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걷어들이고 여기 배에서 놓고 세워서 넘겨서 걷어들이고 또 여기 배에서 연결성 있게 놓고 세워서 넘겨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다시 한번 해 보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놓고 세워서 넘겨. 또 여기 배에서 놓고. 자, 붓이 이 넓은 면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붓을 좀더 납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일정한 간격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먼저 연습, 맨 처음 연습하실 때는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굵기로 이렇게 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대야 붓을 탁 대면은 똑같은 굵기로 쭉갈수 있고 또 똑같은 간격으로 갈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굵기로 가죠? 예, 이렇게. 그런데 굵었다가 가늘었다가 굵었다가 가늘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길었다가 또 짧았다가 또 다시 길어졌다가 또 짧아졌다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역시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일정한 굵기와 일정한 간격으로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리는 법. 이게 왕 초보님들을 위한 시간이라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화실에서 제자들을 지도할 때 옆에서 손을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해도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고 하실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자, 위로 올려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긴거할 때는 부득이하게 옆으로 하지만은 이렇게 이런 소품은 위로 올려서 하는데, 자, 팔꿈치 이렇게 띄워주죠. 내 몸에서 붓은 수직으로 세웠죠. 여기 위에서 이렇게 여기 입에서 넓은 왼쪽 면으로 여기 들어가고 여기 좁은 면으로 놓고 다시 세워서 오른쪽에다 넘겨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입에서 좁은 면으로 놓고 다시 세워서 넘겨서 오른쪽 면으로 넘어갔죠? 자, 이렇게 거두고 자, 왼쪽 면으로 들어가서 좁은 면 놓고 다시 세워서 넘겨 이렇게. 그다음에 살짝 끝으로 올렸다가 내려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놓고, 세워서 이렇게 넘겨서 하고, 또 세워서 올렸다가 내려서 돌아오고, 여기 들어갔다가 좁은 면으로 놓고, 세워서 넘겨. 갔다가 또 살짝 끝으로 올렸다가 내려서 다시 돌아와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역시 넓었다가 또 좁았다가 다시 넓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또
길었다가 또 짧아졌다가 또 길었다가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연습 부족으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정한 굵기와 일정한 간격으로 갈수 있도록 처음에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셨죠? 조금 점점점 가면서 길이가 길어지고 가면서 조금 얇아지게 또 넓은 거 여러 가지 종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늙은 죽은 흐리게, 이렇게. 좀 짧죠? 그 다음에 조금 길어지죠? 조금 더 길어지죠? 조금 더 길어지죠? 이렇게 그러면서 일정한 굵기로 가는 겁니다. 조금 지나면서 일정한 굵기로 조금씩 길어져야 돼. 조금씩. 이렇게. 자, 젊은 죽은 조금 진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죽은 여기 입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돼요. 놓고 바로 세워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자, 올려서 하는 방식. 점점점 길어지죠? 점점점 길어지게. 길어지면서 약간씩 올라가면서 약간씩 보이지 않게 얇아집니다. 자, 젊은 죽은 좀 진하게.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 금기 사항입니다. 주의할 점.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은 굵기가 굵었다가 가늘었다가 다시 굵어지고 다시 가늘어지고 이거는 안 됩니다. 또 짧았다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또
길었다가 또 짧고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중봉, 이렇게 아까 다 시범으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가는 게 붓이 고르게 펴져서 이렇게 가는 게 중봉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하 선이 아주 고르고 맑죠. 네. 그래서 이 선이 아주 고르고 맑습니다. 그리고 이 핵도 맑고요. 그런데 붓을 편봉, 이렇게 붓을 한쪽으로 붓끝이 이 붓머리하고 수저로 이렇게 서지 않고 붓머리가 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수직으로 서야 되는데 이렇게 뉘어버려. 이렇게 사선으로 뉘어버려요. 뉘어버리면은 한쪽으로 붓끝이 치우쳤다 해서 편봉이라 그래. 편봉.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풍죽이나 이런 거할때 주간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 있죠.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예, 여기서 여기까지가 휘어져 있으면 안 돼. 그 군자의 기질 있죠? 선비다운 그 기질. 주간이 곧습니다. 곧는데 바람을 타서 휘어질 때 또는 그 지형적 그 요건에서 휘어지게 될 때는 마디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수직이 돼, 요 마디에서 휘어지게 됩니다. 약간씩 꺾여서 휘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만곡간이라고 그러는데, 한자로.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직선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휘어져. 마디에서 꺾여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는 직선입니다. 자, 이렇게 가세요. 직선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다 직선이에요. 직선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휘어진 거야. 그런 것은, 주간에서는 직선인데 요 마디에서 약간씩 꺾여서 변화를 주어서 곡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못하면은 이렇게 휘어지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주간을 직선으로 해서 마디에서 약간씩 꺾여서 곡선을 이루어준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주간이 겹쳐 있을 때, 여러 개의 줄기가 겹쳐 있을 때, 그것도 마디가 같은 위치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이렇게 같이 어긋나게 이렇게 가지가 서로 이렇게 어긋나게 또 어긋나게 이렇게 어긋나게 서로 어긋나게 해줘야 됩니다. 가지가 서로 같은 위치에 있지 않고, 아니, 저. 마디가, 두꺼운 마디가 서로 같은 위치에 있지 않고 서로 이렇게 어긋나 있게 하고 해야 되고요. 또 가지 없는 것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나지 않는다. 원래 여기서 두 개가 나죠. 보통 두 개가 나죠. 하나는 이쪽에서 해야 되죠. 하나는 오른쪽에 했으면 그 다음까지는 왼쪽에서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예. 자, 시간이 이제 가지였기. 자, 주가는 좀 연하게, 가지는 좀 진하게 하는데, 잿잎이 진하게 붙을 때는 가지도 진해줘야 되고요. 저 위에 꼭대기, 먼 거리에 있는 잎사귀가 옅은 색일 때는 가지도 좀 옅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극히 계획된 대로 계획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물을 찍고 농목을 찍어서 물기를 닦아요. 물기가 많으면 번져버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붓을 이렇게 납작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그러면서 이럴 때는, 가지를 할 때는 붓이 좀 꺾여져 있어요, 붓이. 붓이 약간 납작하면서 붓이 꺾여져 있습니다. 이 관은, 이 붓대는 필관은 45도로 뉘어 있는데, 뭐는, 이 붓은 서 있어요. 예, 붓과는 뉘어 있고, 붓은 서 있고. 그래서,
북가는 사선인데 모는 이 털은 이게 직선입니다. 그래서 넓은 면 말고 좁은 면으로 이렇게 펴서 자 짧게 하나 멈춰주고 또 멈추고 멈춰주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디에서 이것도 마디에서 나와야 되겠죠. 자, 붓이 이렇게 좀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물기를 좀 제거하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좀 구부렸어요. 붓대는 여 있고, 이 붓은 수직으로 서 있고, 그래서 시야가 안 가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좁은 면으로, 자, 하나 가서 좀 머물러 있고, 또 가서 머물러 있고, 약간의 마디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가지로. 끝에서만 이렇게 입장하는. 이렇게 약간씩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요 끝부분, 여기서는 마디에서 굳이 안 해도 되고, 계집엿자형으로 해주시면 된다. 마치, 대나무 가지를 매화가지 하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매화가지하고는 엄연히 달라요. 이렇게 매화가지처럼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끊어줘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또 마디에서 나오고.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숙달이 되면은 조금 무시하고 굳이 꼭 마디에 안 맞추셔도 돼요. 그러나 연습할 때는 처음 공부하실 때는 딱 마디에서 맞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마디에서.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나 중간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면 계집몇자가 되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잡아먹네요. 좀 왕초보님들을 위해서 하는 시간이라.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좀 보이세요? 아, 이게 시간은 금방 가고 이게 했을 때 구부려서 좁은 면 측면으로 물기를 좀딱 제거하고 눌렀다가 가서 좀 머물러줘요. 머물렀다가 가서 좀 머물러주고 가지긴 하지만 약간의 마디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계집몇자형으로 이거보다 이 줄기보다 이게 가늘어지게 이거보다 이게 가늘어지게 이원 가지보다 곁가지가 가늘어지게
젖까지보다 또 젖까지가 가늘어지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 여기서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더 나와요. 두 개가 보통 달려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나가게 하려면은 같은 위치에서 하면 안 돼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주간이 한 중간 정도면에서 이렇게. 여기다가 부득이하게 욕고 싶을 때 먼저 오른쪽에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욕고 싶을 때는 같은 위치에서 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한 중간 정도에서 위에서 그래야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또 이쪽에서 나오죠. 이렇게. 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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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죠? 몸으로 가늘어지고. 이렇게 가지를 엮는데, 또, 이렇게 였으니까 지그재그로 오른쪽에서 하나 가지가 나왔으니까 그 위에서 왼쪽에서 나오고 또 오른쪽에서 나와야 되겠죠. 근데 또 같은 주간에서 오른쪽으로 나오게 할 때는 여기서 하나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이고. 자, 저는 목종 김주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댄잎 그리기.